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노움 레인저스. 노움 레인저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잉님부터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님! 안녕하세요, 뿌잉입니다. 자, 딩딩님!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꼬냥님! 안녕하세요, 꼬냥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존재감입니다. 자, 이 우리 다섯 명은 지금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체통에서 시작해서 저쪽 유턴 구간을 돌아서 이 다리를 건너서 다시 우체통으로 들어오는 달리기.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출발! 아, 뭐야. 아, 뭐야, 신비의 이거. 존재가. 아, 신비의 존재가 뭐야. 부정 출발이야. 부정 출발이야. 부정 출발, 부정 출발.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신비의 존재감이 1대이고요. 저 잘 돌았고요. 자, 여기에서 다들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신비의 존재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뛴다! 와, 저분 1등입니다. 와, 양심 없어. 자, 딩딩님이 2등, 꼬냥이님이 3등, 뿌잉님이 4등이고요. 신비의 존재감은 없어졌습니다. 떨어진 거야? 패배의 고통에 떨어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자, 딩님 1등. 라이너님 부정. 아, 저 2등.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했었죠? 저희 스톰윈드까지 갔습니다. 스톰윈드 지하 감옥까지. 아, 드디어 롬리건이네요. 고향을 되찾읍시다. 고향을 여러분. 되찾으러 갑니다. 자, 갑니다. 고향을 되찾으러 롬리건으로 출발. 출발. 운전 입장. 롬리건. 자, 롬리건입니다. 꼬냥님, 아까 그 출발이 혹시 무한도전의 그 박명수님이 하시는 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자, 방사성 폐기물 처치 G 특공대입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방송 끊고. 유후. 유후. 1번 몹다리 상대는 안 해주겠다. 상대할 필요가 없죠. 유후. 이게 뭐야? 땅꾼인가? 망꾼? 땅꾼? 망꾼? 땅꾼? 망꾼? 뭐야 그게? 땅꾼. 망꾼. 망꾼 아니야? 망꾼이라 합시다. 땅꾼. 망꾼. 자, 몰라. 그만합시다. 시청자들이 쟤네 도대체 뭐라는 거야? 땅꾼이구만. 근데 우리는 어디 이렇게 돌고 있죠? 바로 제대로 된 길로 돌고 있는 것이죠. 네요. 자, 이쪽 퀘스트가 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 아니, 아래? 아래 아니, 아래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요 안쪽에? 네, 여기인 것 같은데. 롬리건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롬리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호드였잖아요. 그죠. 그죠. 이 우리가 롬리건을 오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요게 생기고 나서 오게 된 거라고요. 요게? 네. 누구 키보드 소리가 이렇게 막. 그러게요. 자, 여기 저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네. 여기를 다 지나서 내려가나요? 일단 방사능 폐기물 처치하고 오죠. 방사능 폐기물은 원래 떨어지잖아요. 아, 떨어졌나? 아래 있는 그, 네. 그 친구인가? 네, 아래 있는 그냥 이 길대로 그냥 갑시다. 네. 길대로 가. 체력 유연. 어, 누가 이렇게 두다닥 두다닥 때리는 걸 딱. 그러게요. 누가 이렇게 다급하게 막 딜을. 누가 굉장한 실력인데? 신비의 존재감님인가? 설마. 근데 지금 우리가 길을 잘못 왔어요.
그쵸. 네. 이쪽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제 꿈은 여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와. 내려가는 거야. 자, 잡아. 방사는 광선. 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언제 개인로 뜨나요? 고급 이상으로 언제? 아, 이거요? 주시려나? 네. 퀘스트 여기 한 개인가? 한 개네. 네, 한 개인가 봐. 전리품을 전리품 획득 설정이 안 돼. 이거 도구로 오면 안 되나 봐. 이게 도구 아... 도구를 통해서 왔잖아요. 도구를 갖고 오면 안 되나 봐요. 나와서 떨어지면 되나요? 가운데 떨어질 때 요 톱니바퀴를 밟으면 됩니다. 저 가운데 섬은 뭐였지? 우와, 죽을 뻔했다. 안 죽어요. 앙. 어! 어! 이럴 수가! 뭐야! 왜요? 부인님! 왜요? 부인님 뭔가 여유롭게 날아가고 내렸는데? 아니 그 아까 퀘스트 시작할 때 받으면은 낙하산 옆에 떠 있는데요. 아, 낙하산 맞아. 옆에 낙하산 있구나. 아,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옛날에 롬니건에 있었어요. 옛날 롬니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리뉴얼된 이 롬니건 말고 옛날 롬니건에도 요거는 있었어요. 이 가방 주는 거. 가방 받아 가지고 했었어. 참고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랜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요. 네. 그걸 안 했어요. 뭐요? 에드온이요. 아, 에드온.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에드온을 켭니다. 그 다음에 모드 사용을 누르고 배틀그라운드 타기 그라디우스 빼고 네. 이 정도면 됐어. 네임플레이트 쿨다운 해. 대탕 갑니다. 네. 퀘스트 완료 받고 갈까요? 네. 어차피를 이쪽으로 아니요, 와야 되는 앞이라서. 거 아니? 바로 앞이라서 퀘스트 받고 진행을 원래 저쪽으로 하는 건가봐요. 호나가 왜 이렇게 세? 아 여러분 그리고 신비의 존재감의 그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신비의 존재감이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충성. 그래서 그 뭐지? 기계화 문제 6000. 그래서 그 신비의 존재감이 말을 하려면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요, 랜드전에서 D1등을 하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랜드전에서 1등을 하면 그 다음 화에 드디어 목소리가 공개가 됩니다. 흑마법사 D1등을 못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코나를 날리기 전에 네임들을 녹이면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1등을 못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정보 그렇지 감사합니다. 않아요. 이렇게 신비의 존재감을 봐요. 네. 그러다가 코나를 쓰려면 조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조각이 네. 빠졌다 싶을 때 랜드전을 시작합니다. 조각이 없기 때문에 코나를 날릴 수가 없죠. 그거 아세요? 라이너님? 뭐요? 이제 3개까지 찹니다. 그러니까요. 휴식 상태 때. 예전엔 5개까지 찼잖아요. 네? 예전엔 5개까지 찼잖아요. 언제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드레노어? 어? 죽은 때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데 총 5개까지 찼죠. 아니 아니 휴식 때 이제 3개가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그거는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때도 호나를 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바로 랜드전 시작하면 호나를 못 쓴다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그것을 저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딩님
광, 어. 광박, 어, 광. 딩님이. 딩님이시다. 광쳐서. 어, 방금 보셨죠? 어, 그 아, 엄청난, 아, 엄청난 주먹질. 오라, 오라, 오라. 나. 아, 광 치고 싶다, 나도. 무슨 진짜 무림 고수 같았어요. 꼬내기님 그거 어? 언제라 그랬죠? 40몇 랩이었나? 뭐요? 그 칼부요. 칼부요? 네. 40... 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포칼.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48렙이던. 어, 방금 비룡차기로 날아갔어. 와, 딩디링님 혼자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무협 게임 같은 거. 막 날라댕겨. 막 날아당기고 막 무슨 황비용처럼 발차기하고. 나 레벨업 28레벨 봉쇄. 봉쇄가 뭔지 알아요? 딩디링님 봉쇄가 뭔지 아시나요? 장님 이제 봉쇄입니다. 아, 못 보셨네. 되게 멋있게 봉쇄했는데 못 보셨어. 방패? 방패 모양 생긴 거야? 자, 과연. 어, 뭐야, 나 복수 생겼어. 복수? 어, 잠깐만. 신비의 존재감 네? 어떻게 좀 해요? 왜요? 신비의 존재감 컴퓨터 꺼. 아, 컴퓨터 꺼. 어, 아, 이럴 수가. 1등 했어. 아, 진짜. 아, 어떡해. 라이너님이 초반에. 아, 이거는 초반에 다시 해. 막. 이건 다시 해. 초반에 제가 라이너... 봉쇄 보여준다 그래서 그랬어. 자, 이건 다시 해. 다시. 라이너님이 풀링 안 했죠? 네, 이거. 풀링은 안 했어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네임드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 네임드전은 무조건 제가 풀링을 해야 네임드전이에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이쪽으로 뛰시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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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부양! 오! 오! 공중부양. 뭘 타신 거예요? 오! 공중부양. 부인님. 어, 부인님. 과연 아, 부인님이로다. 날라댕긴다. 뭐야, 이 사람. 이거 천천히 내려가는데? 중간에 끄면 되잖아요. 애들 다 시키고 왔어. 어쩜 좋아. 반갑습니다. 나 복수까지 생겼어. 이제 끝났어. 게임 끝.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테마 플러그 잡으러 갑시다. 어, 고철압 축기 잡는 건가? 고철압 축기 안 잡아도 돼요? 고철압 축기가 안 잡아도 될까? 잡으러 갈까요? 고철압 축기 잡고 어차피 놈리건 두 번 다시 올 일 없어. 그죠. 물론 우리의 고향이지만 한번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고향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찾으면 돼. 저 고철압 축기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나도 고철압 축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항상 지나쳤나? 네, 무조건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거기 가면 이 유저분들도 다 빨리 진행하길 원하잖아. 놈리건 걸리면 솔직히 아, 또 놈리건이네 이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저도 좀 그랬거든요. 여기 트로그 막는 게 제일 귀찮았는데. 그룹 있어요. 맞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어요. 진짜요? 라이너님이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죠. 그룹 있어? 네. 그것도 할까요? 아니요. 이게 제일 싫어요. 아, 그거 안 바뀌었구나. 그거 때문에 싫었어. 이게 제일 싫습니다. 그거 안 바뀌었구나. 그럼 이거 굳이 잡으러 갈 필요 없는데. 와, 딩님.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렸네. 전력 질주다. 어쩌면 저는 굉장히 지금 귀찮은 짓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딩님, 광치, 광. 방칠 풀기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랜드전에 버블 모아가야겠다. 내가 1등이야 광은. 제 아무리 딩님이라 해도 날 이길 수 없지. 모아둬야겠다. 겨우 1등 했는데. 아... 자, 이번에 풀링 했습니다. 부인님 파이팅! 제일 1등 할 거야 나. 제 걱정은 마세요. 안 돼! 안 돼! 컴퓨터 꺼! 와. 아, 이건. 아닐까? 아. 이건 안 돼요. 아, 안 돼, 진짜 안 돼. 아깝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왜냐면, 뿌이님이 딜을 했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
힐러가 딜 했는데. 그러니까 뿌잉님이 딜을 해가지고 내가 딜을 못했어.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으니까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거 밀쳐내는데 근딜이 아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밀쳐냈으니까 이거는. 안 돼. 그래 밀쳐내는데 근딜이 그럼요. 어쩔 수가 아, 있나. 밀쳐내면 이걸. 안 되지. 얘는 좀 사기였네. 그럼 사기였어요. 아, 불공평해. 불공평하네. 다들 튕겨 나갔잖아요. 텔마플로그에서 진정한 우열을 가리도록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다른 말 하지 말고 텔마플로그 그렇죠. 따. 좋네요. 네. 아 텔마플로그 때는 뿌이님이 딜해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인정할게요. 버블 안 쓸 거예요. 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막 꼬냥님 버블 모아요. 버블 안 쓸 거야 이제. 딩딜이님 버블 모으기만 한다. 딩딜이님 아직 그거 안 배웠나? 그 수비사 막타 뭐지? 절명. 절명. 절명 꼭 쓰세요. 30... 절명. 절명 한 방으로 끝내버립시다. 30초 남았다. 절명 쓰지 말고 아껴요. 네. 신비의 존재감한테 절 안 되나요? 절 안 되나? 아, 그 뿌잉님이 그거 신뢰의 도약인가? 네. 그거 신의... 있으면은 네? 네네 그거 뭐야? 신의 도약인지 그거. 네. 그게 있으면은 그 네임드 거리를 재가지고 설마 사전 거리 바깥에서. 저 뭐지? 신비의 존재가 땡겨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호나 캐스팅할 때 땡겨 호나 캐스팅할 때 대박이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신비의 존재감은 아마 키보드를 내려치고 있겠죠. 호나 또 레벨업 했어. 25레벨이에요. 호나님 뭐 좋은 스킬 안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아 없습니다. 아 좋은 스킬이 하나 있어야 이 상황을. 아 저 호나가 저랬대. 너무 사기야. 자. 일부러 마격 안 치고 있어 지금. 버블 안 쓰고 있어. 무조건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안 써. 아 예전에는 밀리들끼리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뭐 속거를 몰아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팔을 쓰고 싶지만 안 쓰겠어. 최소한의 스킬만. 내가 딜을 1등을 하고 있어. 자자자 테마 플로그입니다 여러분. 결정의 배틀필드. 자 전부 준비는 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3, 2, 1 고고. 이놈들 놈 리거는 내 거란 말이야. 자 1등 지금. 아 호나가 날라가. 아 저 호나 완전 사기야 이거. 아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호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아직 절명이 있어요. 절명이 절명 한 방. 아 마지막에 절명이 안 들어갔어. 진짜요? 아 타이밍이 딱. 아 절명만 들어갔으면 이긴 건데. 절명 바로 썼는데. 아 특성 바꿔야 되나.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아 속상하다. 아, 절명 흑마 사기다. 아, 절명. 에이, 이거 아니네. 에헤이. 아, 재미없다. 에이. 진짜 죽자 살자기로 딜을 하시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맞잖아, 꼬질꼬질한 물건은 없죠. 몸 조심하세요. 꼬질꼬질한 물건. 안녕하세요. 나 수줍은 거 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잘가요. 네, 퀘스트 취소해요. 땡. 꼬질꼬질한 물건 취소. 예전에 이거 했었어요. 꼬질꼬질한 물건을 뭐 사가지고 뭐 그걸 뭐 해서 한 거 있었는데 저 제가 그 이게 없어요. 이거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인턴스 아. 나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땅탕탕. 네 여관으로 들어가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는 결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프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네. 싶지가 않을까. 그죠? 네. 아 이거 암살 탈까? 암살? 암살 탈까 이거? 아 무버 기력이 너무 부족해. 아 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
우리의 패배를. 이럴 리가 없는데. 절명 때문이야. 아 진짜. 절명. 0.5초만 절명. 빨랐어도. 진짜 아깝다 절명. 난 절명 들어간 줄 알았어요. 눈피가 확 깎여서. 그 절명을 빠바바방 눌러야 돼요. 키보드가 부서질 듯 막. 이게 안 들어가면 난 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셨죠? 재도전? 딜을 좀 더 하고 싶은 상세판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디죠? 붉은 십자군 전당입니다. 아 전당. 오 좋아. 우와. 갑시다. 좋아. 빠른 사격이 아닌 유령의 일격을 찍겠어. 자, 그 신비의 존재감은 이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뭐야? 된 일인지 말해보게. 딜의 등을 놓치면 인내하며 놓치면 놓치면 놓치 그 다음 회차부터 다시 아니면 아, 웃겨. 고기 던지셨나요? 네 제가 던졌어요. 싸우나요? 왜 싸우지? 응? 그거 잡고 있어요 지금? 고기 이렇게 던져야 돼? 왜 굳이 왜 잡아? 고기가 믿깁니다. 아 사냥개가 다 잡고 싶어요? 경험치? 아 경험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딩님이 광채고 싶으신가 봐. 광이 재밌죠? 광 떴네. 재밌죠? 딜도 잘 들어가고 딜 광치고 싶당. 네 저희 뭐 들고 치. 가겠습니다. 라인넌님 뒤에 따라갈게요. 애속수하라 개가 나 때려. 처치. 나 여기까지 따라왔어. 봐주지 마라. 오우 아프라. 봐주지 마라. 오 아파. 죽을 뻔했어. 봐주지 마라. 전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가. 얼른 와주세요. 아 살았어. 쟤 뭐예요? 아 따라왔어요. 가족. 갑시다. 지가 어차피 형. 다 잡을 거잖아요. 저 앞에 잡을게요. 네. 뭐야? 구단의 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뭔가 날라왔어. 난 뭔가 날라왔어. 자 이번에 사장님께 좀 해주세요. 그 꼬냐기님 빅데리님 얘는요 네 끝까지 때리세요. 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어 뭐 먼저 시작했어. 어 먼저 누르지? 어 먼저 시작했어. 걔들에게 좀 신선한 공격 모두 전체 모두 전체. 좋아 좋아. 멀쩡을 하지 마. 처치. 오 딩님 이건 역시 광. 킬. 됐다. 됐다. 신비의 존재 꼴찌. 말 못해. 야 이거 뭐 1등도 꼴찌를 했네. 꼴찌라니. 힐러한테 지네. 힐러한테죠. 아 이거는 사실 제가 말할 수 있게 해주려 그랬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와 장갑 진짜 좋다. 진짜. 장갑 훌륭한데. 어서. 와 꾸냥이님 딜이 올랐어. 이거는 좀 그러네. 와 아 힐미딜이라니. 아 힐미딜은 좀 그렇지. 언더풀링 시작해놓고 그 욕심이 화를 불렀죠. 자 저 포병도 다 잡을거예요. 저거는 퀘스트도 있으니까 여기 포병도 다 잡았어. 어차피 우리 딜도 막 나가겠다. 다 잡아요. 네, 그래. 다 풀링. 다 풀링. 왜 가깝다는 냄새 이거 좀 이상해. 돌진이. 왜요? 좀 유효 거리가 25m인데. 네. 가까우면 또 안 나가는데. 원래는 가까운 게 8m 아니었나?
지금 8에서 20 아닌가요? 8에서 아 원래 25m까지인데 25m인가? 8m라고 하긴 전투가 왜 안 풀리지? 저기 뭐 하나 남겨놓고 아니 그냥 가 됐어 됐다 가 그냥 네 가다 보면은 졸개들 더 있어요 많아요 자 여기 무기 전문가 한랑 다 모이시고요 3 잠시만 2 어 잠시 3 2 1 고고 또 내 용맹을 시험할 기회인데 아 보나 어 막아봐라 지다리 아 이겼다 또 꼴찌다 또 꼴찌 세상에 딜러들 좀 꼴찌 신비의 존재형 꼴찌 힐미트 마지막에 마지막에 돌파가 딱 들어갔네 파티창에 아. 남겨 아니 이거 파티창에 남기지 말고 이거를 길드창에 남겨야지 나 2등이네 와 꾀님 팀 잘한다 와 마지막 딱 돌파가 들어가는 바람에 야 이건 안되겠네 이건 말을 시키고 싶어도 이거 안되겠네요 잠깐 반짝이었네 신비의 존재감 그냥 반짝 잘했네 반짝 오케이 어디에나 반짝은 있죠 막 가는 거 봐. 신비의 존재가 막 하고 있어. 저러다 죽지. 반항한다, 반항. 반항이지.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할 거예요. 죽었어, 신비의 존재가. 긴말 왔나요, 혹시? 아니요. 긴말 안 왔어요. 힐하지 말라는 긴말 왔나요? 아니, 혼자 막 가. 대박. 죽었는데? 누가요? 저기까지 들어가서 죽었어. 아, 진짜 죽었네. 부활 안 해줘요? 네, 해주려고요? 아, 신비의 존재가 진짜 화났어요. 근데? 죽겠어. 어머, 실망했대. 어머, 세상에. 장난이여요. 아, 장난도 못해. 우리 신비의 존재가. 어딨어요, 이분? 부활 거리가 안 닿네. 안 닿아요? 아 그러면 바로 진행하고 불러오죠? 거기 예. 네. 근데 왜 저기 계시는 거야? 아 저기까지 가서 죽었어요. 아 광대. 신비의 존재감은 죽었습니다. 우리 장난이 좀 과했나 보다 그죠? 그러게요. 미안해요. 오고. 바로 변신했다. 오고로 변신했어. 화가 났나봐. 아무도 붉은 십자군의 자 이번에 승부를 걸도록 합시다.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 확을 넣어. 밀리가 여기는 공격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그죠. 얘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오 레법, 오 레법했다. 오 신비의 존재감 1등. 오, 오 축하 신비의 존재감 축하. 특성. 십자군 전설을 먹어주고요. 여러분 루팅 한번 하세요. 나 특성 생겼어요. 저도요. 여기 특성 예견된 승리 고무적인 수비대자. 뭐라지? 아이너님 네? 또 보세요 야하 못 보신 것 같다 뭔데요? 뭐지? 누가 이렇게 소리야? 키보드 소리 이거 어째 키보드 누구야? 두닥 누굽니까? 누구지? 응? 저번에도 계속 들리던 신비의 존재감인가 설마? 그런 듯? 누가 엄청 채팅을 두닥 썼는데? 응 신비의 존재감 채팅해봐요. 높 아니래요. 그래. 무슨 일이지? 자, 아무튼 퀘스트 완료 봤고요. 이것 보세요. 갈고리다.
오호. 오, 신기하다. 어떻게 쓴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해. 네. 우리 벌써 30레벨입니다. 에헤? 30레벨 안 되신 분? 없어. 네. 저는 30레벨. 빠르다. 오. 완전 빨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